자, 그럼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다 들고.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1화가 방영이 됐습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사실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하나를 더 찍게 됐어요. 저희 거를. 우리 거를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약간 기분이 업된 상태. 업된 상태라서 지금 거북목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군요. 이제 보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하에 좀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모니카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 아니, 장문의 이제 DM이 왔어요. 아, 진짜요? 열심히 더 세게 빠르게 자막도 빡빡. 자막은 못 넣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철어 오빠 너무 진지야. 아저씨 아니냐고. 아저씨 맞아요. 경구가 고생해. 철어 오빠 술이라도 좀 드시게 하고 나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진짜 황금막내. 황금막내. 첫 번째 배틀은 시미즈와 이정의 배틀이었죠? 시미즈가 하고 싶었던 건 뭔지 알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시미즈가 노래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쇼케이스면은 그쵸.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그치, 그치. 배틀 쇼케이스로 갔을 배틀이라고 하면은 그쵸. 좀 애매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애매하죠. 그쵸. 왜냐면은 그 배틀이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는 BPM이 좀 높은 노래에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40초가 일단 40초가 너무 짧았어요. 아, 그쵸. 우리가 40초는 이제 동방 배틀 할때 40초 하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사람 진짜 50초, 많은 50초 배틀. 배틀하고 이제 연장할 연장 때. 때 40초 정도 하죠. 그러니까 원온원 배틀에서는 40초 원무브 가는 거는 없죠. 없죠. 다음 배틀이죠. 사실 이거는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채연 씨가 갑자기 나올 줄은 몰라. 저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몰랐다. 오히려 채연 씨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골랐을 수도 있지. 왜냐면 자기랑 배틀하면 편집 안될 테니까. 아, 근데 그런 사람은 저보고 춤을 연습하는 의도 자체가 판단 댓글 보셨어요? 몰랐어. 댓글 안 보셨어요? 네, 댓글 안 보셨어요. 원래는 아무리 채연을 좋아해도 다 채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막 다 보호 댓글 달아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이 잘하는 거 어떻게? 점점점점 그냥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딱이 말이 맞죠. 그쵸. 맞아.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형적으로 옛날로 치면은 엑스맨 신고식 때 추는 춤 있잖아. 쎄다. 이거 한번 쎄다. 이건 할 때 저지. 나 이런 표현이 지금 막 너무 마음에 안 나도 들어. 나도 이런 표현이. 네. 파이트. 뭐. 근데 어쨌든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보면 웃긴 게 뭐냐면은. 어쩔 때는 영어를 쓰다가 어쩔 때는 또 한글을 써. 아. 춤싸움, 여자들의 춤싸움. 이게 표현란 말이야. 아, 맞아, 맞아. 여자들의 춤싸움, 맨 처음 이건 뭐야? 배틀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아, 좀 썼구나, 순화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또 파이트죠. 사실 이 배틀이 할 말이 많죠. 그치. 근데 이거 너무 계산된 배틀이었어가지고. 그쵸. 그치. 사람들이 1부에서 가장 기대했던 배틀이잖아요, 이게. 맞아. 아이키는 뜬금없지만 이 센스 담지 않았어. 근데 지원이가 또 배틀은 원래 잘해가지고. 그치. 싱글레이디시죠, 그쵸. 네. 아, 이게 이제 아이키 쪽이랑? 아, 근데 이게 솔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라는 게 조금이라고는 느낄 수 있고, 좋게 얘기한 거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는, 라츠카야 뭐 소화하기에는 그 상황이 안 맞았던 거지. 노래 선택 좋았고, 분위기 좋았고, 반응 좋았고, 스타트 진짜 잘 끊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가비가 이기겠다 이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지금 딱 걸렸죠? 걸리죠, 신발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아, 우리 집에서 가끔씩 바지 안 벗겨질 때 이거 봐, 이게 너무. 네. 사실 심지어 아이키가 벗겨졌죠. 네. 그쵸? 네. 난 여기서 아이키가 벗겨졌을 때 아이키의 여유가 좋았다. 저게 발로 잘 안 차지는 물체라서. 근데 잘 찼다. 심지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돈다. 잘 찼어. 왜 심사들이 왜 경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 와 이런 환호? 이 네. 모든 와가 다 립제이 거라서 따온 게 아닌가요? 다 따온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한동안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아의 시선이 맞는 건가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여줄 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음회를 보는 거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치, 이 배틀로 봐야지. 그치. 이게 단판으로. 단판으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잉글랜드랑 뭐 우리나라 붙었는데 비겼어. 그렇다고 이거 FIFA에서 아이고 잉글랜드가 실력 잘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자. 그치, 약간 이거랑 비슷한 이런 느낌인 거지. 왜 배틀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럼 그럴 때도 이 댄서 원래 잘하는 댄서니까 다시 봐야 돼. 이런 놀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술자리에서 뒷불에서 얘기 엄청 나오지. 그치. 이유가? 하면서 이유가 그렇다고? 자 이거 뒤에 보면 아까 못 보셨죠? 네. 로지가 했던 말. 뭐래요? 위에는 안 보시겠어. 저는 그쪽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계단 진짜 개빨리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 그치? 4초밖에 안 되는데. 무브해야 되는데. 4초 걸렸어요. 4초인가? 가끔 지금 뭐 다 똑같게 좀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그럼 가비가 제일 많아. 깍친다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확실해. 근데 우리는 이런 캐릭터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행사 중에 이런 캐릭터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장에 가면은 이런 애들이 막 수십 명이 있잖아. 쏟아져지, 쏟아져. 근데 가빈은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예. 좀 이제 일반인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배틀이 끝나고 수만 맛으로 끝났네. 엄청 훈훈하게 끝나요. 이분들이 훈훈하게 끝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오버하지 않았나. 근데 재밌던데? 야 태용씨 죄송한데 실제 배틀에서 늦게 들면 진짜 맞아. 욕 진짜 많이 먹거든요. 욕 많이 먹자. 그 네. 눈치를 보고 든 거 아니야. 그쵸. 네. 원래 타이밍이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을 거면은 이거지. 가리고 있어야 돼. 눈 감고 네. 있다가 이제 딱 네, 이게 매너입니다. 이게 매너. 딱 늦게 들 거 같다 그러면 이렇게 눈 가리고 왜 그렇게 생겨? 아, 나 이거를 좀 편집을 좀 살렸으면 더 좋았지 않나. 포카에서 튀는 거. 터질한 거.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칼로 되는 그 락댄스. 락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한 대 있었어야 돼. 아, 네. 그래서 카메라가 딱 오는 거 바로 딱 잡으면서 튀는 거 딱 잡았으면은 당나왔지. 사실 그 생각도 해요. 아 여기까지 쓰겠어? 여기까지. 심지어 갑이 올라갔을 때도 여기까지 쓰겠어. 걔 리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리스 귀여워. 접어가지고 나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 역시 배틀러는 배틀러고 아니 예리를 건드려 약간 동년배였으면 던졌겠지. 아 그래? 동년배였으면 던졌겠지. 너 일로 와봐. 그래 던졌겠지. 아니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무브가 이제 모니카 누나의 수많은 덕들을 만들게 된 그치 근데 이거 지선이가 약간 그거 같아. 언니 한 판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이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근데 모니카 누나 배틀 모드.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 좀 모니카가 과하지 않았나. 근데 자기가 네. 자신에게 연출한 것 같아요. 약간 야 방송이니까 나 임마 막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예.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니 댄스 씬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노 리스펙이라고 부터 좀 그렇지만. 와, 저 사람이랑 진짜 한번 붙어보고 싶다. 붙어보고 싶다. 이게 맞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죠. 예. 네. 이게 요즘 애들은 없을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되게 강했거든요. 요즘 애들 발언? 요즘 애들은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못 이기니까 안 나간다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느꼈을 때 지선이 고를 애가 마땅히 별로 없는 거지. 붙어보면 이제 네. 리이랑 붙을까? 같은 팀 해볼까? 막 네. 이런 거. 그렇다고 허니제이는 그리에이가 맞아. 그리에이가 픽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립제이는 누구랑 붙을지 정해져 있고 그지 딱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여기서 애들이 많이 갔대요. 아 이겨줄게? 이겨줄게. 아 진짜? 우린 조금 뜨악했는데 다른 팀인데 왜 그런 부분도 있고 아 약간 아 작가랑 많은 이야기를 했나? 배틀은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배틀은 이기려고 하는 거야. 특히 나, 근데 이거는 좀 투머치 했던 것 같아 사실. 여기랑 새우꺾기 들어가는 거. 새우꺾기는 좀 투머치 했어요. 이거. 아~ 이거 매미. 지선이 이런 느낌 아니었을 거야. 언니 왜 이래요? 아 언니. 언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선이 이미 지친 거야. 지친 거야. 아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러는데 언니 아 왜 이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언니 왜 이래요 투. 언니 왜 이래요 투. 일부러 어깨 치고 간다니까 이거.
네, 모니카 누나가 방송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아닌가. 아,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 모니카 누나가 방송을 위해 던졌지 내가. 한몸 희생하지 않았나. 좀 과하게 않았나. 던졌지. 한몸 희생하시지 않았나. 명짜리인데. 마치 유노유노의 살인예고 같지. 살인예고? 사실 이 배틀이 저는 그냥 그거 같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잘. 정상적인 게 드디어 나왔죠. 정상적인 배틀. 네. 1시간 40분에 정상적인 게 이제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네. 그래서 계속 쳤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립젤 이긴 사람이 많진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린 립젤을 이겨본 사람도 있어도 나이 든 립젤을 이겨본 사람은 많진 않아요. 서른 살 이후에. 너 왜? 그리고 피너스랑 배틀을 하면 좋은 게 명배틀이 많이 나와. 그건 정답. 네. 명배틀 재밌어. 지금까지 배틀하면 명배틀이 많이 나와. 피넛이랑 한 배틀은 약간 둘 다 잘하는 그런 시너지가 나는 배틀이 많아. 그, 옛날에 전설의 아윌 서바이브 영상 있잖아요. 그게 언제 마리드랑 했던 거? 네? 마리드랑 했던 거? 애들 막 그 영상 보고 울고 난리 났었던. 그러니까 피넛 거 여러분 피넛 배틀도 꼭 쳐보세요. 피넛 배틀 진짜 피넛 등 근육 개쩔어요 진짜. 피넛은 등의 신이죠. 신이죠. 저 등 근육 보고 춤추는 거가 등으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노래 타이밍 사실 입지한 좀 먹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너무 먹었어. 먹은 타이밍이었어. 원래 보통 이제 이 타이밍 안 주려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이걸 완전. 그러니까 원래 1분 딱 추면 이 앞에 거 살짝 저 앞에 춘 사람이 살짝 먹어주고 그치. 뒤에 약간 뒤에 거 이 시작될 때 이제 가져가잖아 뒷 사람이. 근데 너무 소스 딱 좋은 타이밍에 립제이가 들어갔어. 야. 이거. 타이틀한 말을 쓰나? 아니 뭐 그런 것도 드랍 더 비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DJ 뭐 플레이 더 시신가 뭐 플레이 더 방송에 이게 안 좋은 거 같아. 스핀 더 모식 이런 스핀 대시 스핀 대시 쓰거나 뭐 이러지. 빠져들고 있었어. 타이틀한 말에 적응이 되고 있었어. 우리 행사 때 한번 하는 거 아니야? 레디 파이트. 아 이거 너무 멋있었어. 맞아 이거 둘이 딱딱 맞는데 진짜 멋있더라. 그러니까 틀 둘이 동작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조금씩 그 잔여 비트로 맞춰가잖아 동작을. 근데 이 신발 던지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지? 코레오 그거잖아요. 얼반댄스 캠프에서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배틀에서는 이런 거 안 하지. 신발 던지면 뭐야? 누가 신발을 던져? 신발 던지면 뭐야? 크럼프는 던지잖아. 크럼프는 자기가 자기 신발 던져. 크럼프는 이거지 트릭이잖아. 트릭하면서 이거 네. 보면서 느끼는 건 평가에 대한 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도 인정은 하지. 네, 나는 그 생각을 드는 거지. 약간 일반인들이 심사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줘도 보기 힘든 관격이라고 아이키가. 돈을 주면 볼 수 있는 관격이죠. 네. 아니지 보기 힘들 수 있지. 배틀이 저렇게 안 될 수 있어. 우리 스페셜 배틀 하지 뭐. 돈을 많이 내면 돼. 한200 내고 만들어주세요 하면 할 수 있겠나. 스페셜 배틀 하면 되지.